네, 오늘 오후에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어제 본문을 보내면서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말씀에 대한 마음이 계속, 감동이 계속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오전 예배 드릴 때까지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식사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본문을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이 말씀을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 이것은 조금 짧은 말씀이긴 한데 나중에 이렇게 하겠고요. 이거 오늘은 에베소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지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1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교회들이 선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2009년에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가정의 선교 모토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 The Great Commission 그 말씀,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갔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네팔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마음에 깨닫게 된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교사 입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은 제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교회의 목적이 선교라고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가장 큰 명령,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고,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제자들의 복음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것이 우리는 복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뭔가라고 신약성경에 찾아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인이 살아 있을 때에 오시자마자 세례를 받으시고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오늘의 존재 목적은 그러면 왜 선교를 하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거든요.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할 때도 학습세례 문답할 때도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 그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도구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 이해를 하지만은 처음에 선교사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일 관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교회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과 예정과 작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왜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왜 교회를 두셨는지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에베소서 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도 제단을 하는 것인지 이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기도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채 여러분 단지 계속 이 기도 제단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기도 제단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가는 하나의 이게 통로가 기도제단인 겁니다. 기도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당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어떤 이런 정통성에 대해서 그가 또 의심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쓸 때마다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정체성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더 세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재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 이 회사,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만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 저희 가정이 끊임없이 물었던 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사역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상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았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이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이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워낙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상해졌나?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길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뭔가 이상해졌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오전 말씀 때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 길이 맞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원래 나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출발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던 겁니다. 그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자신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제발 그러지 마라. 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 너 죽는다 그러더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대도 그것이 예언인데 또 선지자의 말인데 아 그럼 내가 안 가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도 자기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귀엽고 가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 환상, 그 예언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그 길을 기어코 가서 로마에서 최후의 순교의 삶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것을 누가 이렇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안한 이유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동과 이 삶과 현재의 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힘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맞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의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들었고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다 가지지 못했지만은 하늘에 내가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더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3절인 거죠. 이것을 보기 전에는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더 믿기 힘든 말씀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늘 머릿속에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목사였을 때도 이해는 되고 아멘은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도대체 창세전에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는 너를 너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너의 부모가 결혼하지도 않았던 너 할아버지 때 너를 작정했다. 요 정도까지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내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계획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내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귀하다고, 뭘 소망했다고,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기대가 뭐가 있다고,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을까?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믿어졌는가?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믿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모태에 짓기 전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초신자 입장에서는
모태에 집기 전에. 이 말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부부관계 하기 전에 이미 뭐 착상이 일어나기도 전에 나를 알았다는 건데 이게 초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 놓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편 139편 15절인가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형질 수정난이 생기고 착상이 되기도 전에 그 임신 4주도 되기도 전에 한 주도 되기 전에 주님의 눈이 이미 나를 보셨고 하루도 되기 전에 그 형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하루가 시작하자마자 주의 책에 나를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신 것이 그냥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늘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창세전에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선택했단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출생연도와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는지 나는 이미 하늘 책에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가 이미 다 기록해 놓았단다. 나의 계획은 네가 이대로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성취해 가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창세전에 너를 선택한 것이지 이 목적이 없다면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을 리가 없다. 창세전에 선택한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도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책을 펴고 심판하시더라. 무슨 책을? 우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을 펴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록한 그 삶을 목적을 깨달아서 그 삶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전혀 거짓말도 아니고 믿지 못할 말씀도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보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재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더라고요. 기도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림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그것을 보게 하셔서 그 길로 그 삶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재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기도재단은 결국은 가정재단이라 얘기하고 교회재단이라 얘기하고 국가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국가재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가야 될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재단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나라가 가야 될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간다라는 나라가 가야 될 그 목적과 그 길이 이미 하늘나라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도재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날개를 단 것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절에서 얘기했던 모든 신령한 은사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목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하늘 창고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서기까지, 이 궤도에 들어서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가정의 평안만을 구하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 재단을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그제서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1절부터 쭉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왜 우리를 창세전에 먼저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왜 너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는데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설명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목적, 3절, 4절의 목적이 5절, 6절에 나오는데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5절, 6절, 6절에 보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뒤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어떤 덫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재단을 할 때에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다. 너는 그 약점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를 곁길로 잡아끄는 어떤 세력이 있다. 너는 그거를 조심해라. 이런 어떤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선택할 수가 있단다. 나의 길로. 만일 네가 나와 함께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그 어려움에서 그 위기에서 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너는 그 일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전에 나는 네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임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나는 처음을 내가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창세전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나는 다 알고 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너희 후손의 삶이 이렇게 이렇게 될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죠.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에 그 그림을 미래에 일어날 그림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그런데 무엇까지도 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발생하게 될 그 그림들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이 하나님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따먹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래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다 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게 책망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이 결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Back to the 그 Future라는 하는 영화가 있을 때에 그 타임머신을 통해서 미래를 가는데 그 미래에 가보니까 끔찍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바꾸면 미래에서도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물리학이 발달이 되어서 지금의 물리학이 뭡니까 여러분? 시공간을 여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시공간은 시공간 여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리학적 이론이 그래요.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기구나 물체가 있다면 시공간을 거스려서 갈 수가 있다라고 물리학계에서 그렇게 이미 발표가 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게 지금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 너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막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왜?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시공간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라는 말 자체가 시간의 시작과 함께 공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네가 오늘 이 일을 선택하면 나는 네 삶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기도해라. 너 더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3,000명, 4,000명이나 되는 찬양팀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4,000명이 되는 찬양단이. 그런데 3,000년 전에 다윗이 도대체 그 다윗은 무슨 개념을 가지고 도대체 오늘날처럼 악기도 전자악기도 없고 이렇게 풍성하지도 않은데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보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4,000명이나 되는 찬양단을 어떻게 조직했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에서의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 그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본 거예요. 시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다윗의 시편 속에 나오는데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막 고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예언. 근데 다윗은 자기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끌어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조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그가 만든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조화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1년 후에 지금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긴박할 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7절. 죄사함을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를 향해서 계획을 했지만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는 첫 단계로 죄사함을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제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은 저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현재까지 저의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근거 말씀은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중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다. 생명 중에서 그 이름을 내가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지울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 중에서 결코 지우지도 않겠다. 만약에 지울 수 없는 거라면 이 말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지우고 싶은데 못 지운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잖아요. 지울 수 없다면. 그런데 이기는 자는 생명 측에서 내가 그를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 측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은 타락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죠. 양심에 화인받아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나는 이대로 살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가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거든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너 거물에서, 너 거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너는 내 편이야.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적응은 안 되지 않냐? 너는 내 편이야. 너는 원래부터 내 쪽이어서 다시 이리 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8절, 9절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때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너희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때가를 위해서 다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보통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단다. 이 말씀인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천지 창조를 했을 때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형상에 따라 창조했는데 원수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고 나서부터는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향한 예정과 작정을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다시 원래대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향한 구원과 예정과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원수마귀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단다.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기 위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냥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업이라고 했을 때에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뜻이 기업, 유업, 상속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원어의 정확한 뜻은 단순하게 유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는 눈의 재물이나 재산에 대한 상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리 실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장 적당한 표현이 기업이 딱 맞아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나의 기업을 만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 기업을 경영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세상의 기업의 목적은 돈이죠. 재물 이득이잖아요. 재물을 얻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활동을 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13절에 1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나서 기업을 이루게 하셨는데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세상의 기업은 여러분 잘못 그 경영자가 잘못 운영하면 부도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부도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부도 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쳐버리셨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가 내 뜻 안에 있는 한 너희는 부도 나지 않는다. 너희 인생뿐만 아니라 내 기업이 부도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거예요. 너희 삶이 부도 나면은 부끄러운 것은 나다. 세상 속에서 나는 내가 더 부끄럽다. 나는 너희 삶을 통해서 내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뜻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나는 너희 삶을 결코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증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부도나지 못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보증으로 딱딱 해버렸어요. 마치 은행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 사람 앞으로는 한 천억, 이천억 보증을 딱 써주는 것 같은 거죠. 뭘 해도 그 안에서는 부도나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 안에서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한도 안에서는. 그 한도 천억, 이천억, 오천억 안에서는 우리가 뭘 해도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목적 가운데 서기만 한다면 이것을 깨닫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존재를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특별히 예증을 입은 자들 때문에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역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늘나라의 기업이 어떠한지 하늘나라의 기업이 어떠한지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재단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알게 됩니다. 왜요? 기도재단은 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세밀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못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못 듣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러 그렇게 몰아가세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9절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오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구하기 때문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재단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17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기적을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못하겠냐. 로마서 8장 24절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책에 첫 번째로 순서대로 먼저 예정을 하셔서 창세전에 그리고 그것을 하늘 두루마기 책에 조제에 이른 앞으로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하늘 두루마기 책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원하셨고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룬 자에게 일단 그 키로 주신 거예요. 이게 만능 열쇠다. 이제 너희는 이 키를 통해서 돌리기만 하면 된다. 내 뜻 안에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과 23절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23절이고 23절을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시고 이 구체적인 계획대로 우리로 하여금 말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되 그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보자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된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들어야 된다. 누가?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교회가 내 자신이 이 목적 가운데 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은 언제부터 고민을 했는가 하면 한국에서 교육자로 섬길 때, 섬길 때부터 늘 이 1장 4절 말씀이 잘 안 믿어졌고 그 다음에 23절이 늘 걸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은 주님은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반대기 때문에 늘 고민이었던 거죠. 늘 고민이었던 거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단순히 세상이 약해서만 그럴 것이, 그런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비판적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소망이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힘들어지고 전쟁이 나고 그럴 때에 정말로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돈도 믿을 게 없구나. 정말 믿을 때는 교회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교회 빼고는 다 믿는 거잖아요. 목사 빼고는 다 믿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 안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는. 제 안에 내린, 제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그것은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두려운 말이지만은 몇 년을 고민을 해도 그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론 외에는 도대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주님이 원래 디자인한 교회가 오늘날 교회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오늘날에도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묵상을 해봤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세상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겠습니까? 구제 많이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에 있는 기관도 NGO나 그런 기관에서 돈 많은 기업들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긴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총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때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줄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학에서 배웠을 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사전적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에클레시아는 교회, 즉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는 그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였어요.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미 그 시대에도 쓰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헬라 시대에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시민들의 모임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결정 내리기 위해서 민회를 시민들의 대표를 소집하는 그 모임을 갖는데 그게 어떤 민회, 오늘날을 말하면 정당 또는 가버먼트, 정부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중요적인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에클레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부 기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통치와 권위와 근세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가 되어지고 그렇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인간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절대권위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을 본이 되고 통치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정치기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모두가 신약시대처럼 아, 거룩한 존재, 아, 저분들의 말이라면 믿어야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기관인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그 능력을 통해서 그걸 통치하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통치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못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을 가지고 많이 베푸는 거예요? 부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돈 가진 자들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뭡니까? 4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 사도성과 선지자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적나라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성과 선지자성이 없으면 법당에서 모이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기도하죠. 그들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들도 초파일래 새벽기도 하죠. 다 해요. 구제사역 다 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사도성과 선지자성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종교단체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 교회 안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은 이단인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더 좋은 은사를 나는 너희에게 소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대다수의 교회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왜 힘들어하고 왜 거부합니까? 이단으로 찍힐까봐.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예언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게 점집이 다 있잖아요. 무당집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뭡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들은 전부 다 무당을 끼지 않고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없더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왜 그 똑똑하고 박사들이 다 모여있고 왜 수십조로 굴리는 그 기업들은 왜 무당을 끼지 않고서는 왜 사업을 왜 못할까요? 그들은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알고 싶거든요. 꼭 교회가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그런 걸 다 없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다 하기나 우리는 있다 우리는 있다 우리는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것을 없다고 하니까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스스로가 다 손발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회복의 동산교회 빼고 여러분 한번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교회 자체적으로 모여서 그냥 어떤 교회는 심각하게는 친교 모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두루마리에게 책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로 작정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동산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세상에서 이 지역 아래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어떤 한 전도사님의 집회에 갔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름만 되면 유명한 우리 합동측 총신대 재단 이사장까지 지내고 한 그 목회자 집안인데 전라도에서 굉장히 성자로 소문난 5대째 목사인 집안 인 거예요. 4대인가 하여튼 그만큼 성자 집안이었어요. 이분은. 그런데 그 아들인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목회자 아들로 살아왔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술 담배를 한 거예요. 원칙은 나는 목사 아들이라서 주일날은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래도 나름의 원칙이 있는 분이었어요. 500억짜리 회사 종업원도 500명 되는 회사를 경영하고 와이프도 술 담배 하는지 모를 만큼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철저하게 담배 냄새 나게 돼 있거든요.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주일날 교회 빠진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도. 근데 이분이 사업이 부도나고 쫄딱 망하고 정말로 모든 재산이 동결되면서 은행에 있는 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길거리에서 바로 집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이 46만 원 입고 있는 옷 1,500만 원짜리 외투 겨울에 그거 하나로 바깥에서부터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자살을 3번 시도를 한 거예요. 자살 3번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길어야 3개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살하지 않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고 싶어서 40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20일째가 되었을 때에 병원에 갔더니 그 암이 간에까지 다 포함해서 위암 말기였는데 간암 말기까지 판정받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40년 동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주님 모르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이 40일만은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40일만 채우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가난 말기라고 판정받으니까 며칠 후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0일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1일쯤 되었었는데 피가 토하고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암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했고 대변을 받았는데 대변이 딱딱하다. 혹시 여기에 암세포가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교수가 웃으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음파 검사를 딱 했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밀검사하니까 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변검사를 했더니 그 대변에 그 시커먼 덩어리가 전부 다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가 나 예수 믿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치유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손을 대면은 암세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님 내일 병원 가보세요. 암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병원 가보면 진짜 암 판정받고 기도하면은 이 신체 안에 있는 질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치유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정치계 유명한 건물, 경제계 재벌 그룹 회장, 연예계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가라면 서울만큼의 강력한 무당 두 사람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체코에 가서도 집회했는데 현지인 교회에 집회했는데 이 현지인들이 눈이 떠지고 소아마비가 걷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하니까 호주 아니 체코와 헝가리의 현지 교회가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여러분 2년 됐습니다. 2년 치유 사역한 지 2년 된 거예요. 아직 한국 교계에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원 명성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날 이분이 해외로 집회 안 나가면 수원 명성교회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수원 명성교회 목사님의 조카가 지능장애라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말이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도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40년 동안 목사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고 나서 그분에게 강하게 다 부어주시고 나서 그런 사역을 선교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는 한국 땅 안에서 정치 거물과 경제 거물과 연예인들 안에서 이 사람을 보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깨어나기로 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이상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마음, 교회가 깨어나기를,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다 입 다물게 만들고 그 재벌 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워낙 재벌이다 보니까 조계정에서 유명한 승려가 와서 모든 집안의 제사를 다 드리는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 말기였는데 막 울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10번 하나님께서 10번 기도받으면 고쳐진다고 음성을 주셔서 10번을 딱 기도하는 날 그날 치유가 된 거예요. 이 그룹 회장이에요. 우리나라 30대 그룹 회장. 이 회장이 조계종 스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조계종에서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조계종에서도 불교에서도 이분 치유하기 위해서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폐암 말기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치유받았으니까 조계종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 미국 가서 박사학위 몇 개씩 받은 그 스님 5살 때 동자성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앞으로 장차 조계승이 대승이 되기로 그 밟고 있는 그 스님이 그 회장님 집안에 와서 모든 제사 아플 때마다 와서 불공도록 했던 그 스님에게 하는 말이 스님 예수 한번 믿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 스님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조계종이 뒤집혀졌어요. 얼마 전에. 조계종에 들어가서 짐을 다 싸들고 나온 거예요. 이 스님이. 왜? 자기가 승비된 회장님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5살부터 들어가서 대승으로 되기 위해서 훈련받던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서 예수 믿으려면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소파에 앉았다가 바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접을 했고 이제 어제 집회는 임동진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아시죠? 탤런트. 왜 왔는가? 그 임동진 목사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뇌에 있어서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래서 병원 의학계에서는 임동진 장님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새롭게 하소서도 사회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10번이라도 안수받기 위해서 조종전사님 집회하는 데마다 자기는 쫓아다닌다고 해서 어젯밤 11시에 기도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받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기적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은사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 저는 부끄럽지만은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예전에는. 왜?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이렇다고 했는데 왜 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렇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4장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에까지 우리 모두가 다 자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르기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 자리에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기도재단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신사도 운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당신 신사도가 뭔지는 알고 얘기를 하냐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다 말을 못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나? 인터넷에 있는 그 한두 마리 얘기 때문에 신사도 말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신사도 단어만 딱 따져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신사도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할 때에 광인론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성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도. 사도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 선지자와 사도가 사도성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것만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사들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성도들을 세우고 세상을 치유케 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그 은혜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